남자들은 이해하기 쉬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존재일까요? 과연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지 궁금하세요? 오늘은 남자 심리학에 대한 14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고 남자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1. 남자들은 여자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가?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외로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보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려 외로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따뜻한 동료애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가?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민감성은 남자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싸움 등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발달한 특징이라고 해석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남자와 함께 일할 때는 이러한 천성적인 성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남자는 어머니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성적 인쇄라는 과정은 어린 동물들이 매력적인 파트너의 특징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골격 구조가 그의 어머니와 비슷하다면 그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남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한다. 영역을 지키는 행동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보다 더 강한 영역 지배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관계나 소속감이 위협받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질투하거나 독점적인 것은 문제이지만 남자의 본능적인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랑에 빠진 남자는 신체적 접촉을 갈망한다. 깊은 사랑에 빠진 남자는 파트너와의 신체적 접촉을 더 많이 원합니다. 이는 특히 연애 초기 성욕구동이 더욱 강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의 애정 표현이며 더 많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남자는 삶의 어두운 면을 더 많이 경험하는가? 남자들은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실패를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성과 관련하여 남성들은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이러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7. 사랑에 빠진 남자는 약물에 취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진 남성의 뇌에서는 마치 약물과 유사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몰입감과 집착심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행동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8. 남자는 순간적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8초 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반면 여자는 최대 15일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남자가 더 빨리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반면 여자는 보다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9. 남자는 스스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자신의 목표와 성취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본질적인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이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목표 달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더 책임감 있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랑은 남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1. 남자는 외모에 더 집중한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처음 만나는 순간 여자의 외모에 더 깊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모만이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격, 가치관, 공통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12. 사랑은 남자를 눈멀게 한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의 결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의 작은 결점까지 사랑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을 부정하거나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3. 남자는 자주 우는 여자를 싫어한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자주 우는 여자를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본능적으로 끌림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14. 사랑은 남자를 불안하게 한다.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여자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지나치게 심각해지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쉬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14가지 놀라운 심리학 사실들은 남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남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